몇 개까지 들어가는지 또 보시는 분들이 입광을 찌르는 경우에는 개복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이 여자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지 안에다 뭔가를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들과 야한 잡담을 좀 하려고 합니다. 산부인과 의사로서 약 20년 넘게 진료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성적인 문제를 상담하다 보니까 개인의 성적인 취향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. 또 산부인과 의사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좀 특이한 일들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됐어요. 또 그것들이 안전하고 또 편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불안하고 위험한 것들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. 가장 흔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 바로 음식을 넣는 것이었어요. 그 중에서도 이렇게 달걀을 넣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달걀을 넣고 오면 뺄 때 이것이 삶은 달걀일까 생달걀일까 걱정이 되는데요. 드디어 삶은 달걀은 그래도 괜찮은데 생달걀은 이렇게 깨지면서 이 조각들이 질을 찔러서 출혈을 하고 위험한 경우도 있어요. 물론 삶은 달걀도 깨지면 껍질이 틀 수 있지만 생달걀은 훨씬 더 위험하더라고요. 이게 몇 개까지 들어가나 넣어보시면서 그 안쪽에서 깨져서 질 안에 박히면서 출혈하는 걸 하나하나 꺼내면 본인도 굉장히 힘들고 의사도 힘들고 또 약간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은 생포도화를 질 안에다 몇 개를 넣어서 몇 개까지 들어가는지 또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질은 굉장히 넓은 공간이어서 애기 머리가 넓을 정도로 상당히 넓은 공간이잖아요. 그래서 약간 탄력성이 있습니다.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갔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면서 이 안에서 약간 부패해서 냄새도 나고 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위험하게 보였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포도화를 넣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.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것들은 이런 유리잔인데요. 이건 양주잔이죠. 그래서 도리어 좀 두껍기도 한데 소주잔 중에서도 되게 얇은 것들이 있거든요. 이것들을 질 안에 이렇게 넣어서 굉장히 위험하겠죠. 바로 질과 복강이 연결되어 있어서 복강을 찌르는 경우에는 개복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깨지는 종류의 컵을 넣으신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. 그리고 장난감 플라스틱으로 된 이런 바나나 같은 것들을 넣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작은 것들이 안으로 쏙 들어가면 밖에서 탁 관략근의 힘으로 다치면서 빠지지 않아서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물론 우리 이런 경우가 꽤 있고 의학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질 이물 제거술이라고 하는 의료보험 코드가 있어요. 여러분들 질 안에 무엇을 넣었는데 이것들을 빼러 병원에 오면 이게 의료보험이 든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? 콘돔 같은 걸 피임기구로 사용하면서 질 안에다 넣을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이것들 빼지 않고 두고 또 다음에 또 두고 해서 서너 겹들이 저 안쪽은 색깔이 두렇게 변해서 막 변하고 냄새가 나고 이런 상태로 층층이 쌓여서 오는 경우도 있었답니다. 이런 경우도 위험한 이유는 이 안에서 염증이 생기면서 자궁 안으로 들어가서 골반염 같은 것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성관계를 할 때 콘돔을 사용했다면 그것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. 여러 층층이 오시면 안쪽에서 썩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되고 이것을 제거하고 소독하고 꼭 항생제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. 그리고 제가 직접 겪었던 것은 아니지만 성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해외에서 나왔던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요. 이 여자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질 안에다 뭔가를 보관하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. 그래서 용돈을 받으면 그것도 꾸깃꾸깃 해서 질 안에다 넣고 누구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질 안에다 하나씩 보관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었대요. 근데 이 사람은 커서도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지갑까지 넣어서 가지고 다닐 정도로 아주 특이한 경우도 있었답니다.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질 안은 생리를 하고 또 성관계를 하고 아기를 분만해야 되는 굉장히 특수한 기관이기 때문에 질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위험한 물건을 넣거나 위험을 일으킬 만한 그런 생물을 넣지는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